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남자복식 동메달 딴 황지만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 이제 풀파라는 브랜드. 원래 플라이파워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풀파라고 해서 런칭을 하고요. 네, 지금 국내 전부 다 저희가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최근에 또 새로운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좀 2020년부터 좀 또 새롭게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일들이 있어서 예, 또 이렇게 오늘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항상 뵈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티칭하는 방법들이나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지도자들 많은 또 지도자들 부딪히다 보면 이게 자기한테 맞는 이 티칭법하고 또 지도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네,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에서 부담 가지지 말고, 예,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비하실 때 스매싱 오는 걸 드라이브로 칠 수 있다. 되게 대체적으로 막 선수들처럼 막 드라이브를 빵빵 칠 수 있는 건 솔직히 좀 일반인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드물어요. 진짜 막 힘이 좋거나 막 치기는. 근데 대부분 수비하실 때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드라이브 치시거나 뭐 공을 뒤로 치실 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게 공하고 내 몸하고 공간이 너무 많으세요. 예, 예,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렇게 돼요. 너무 많은. 예,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거든요. 항상 배드민턴은 제 몸에 가까이 두고 치는 거예요. 네. 내 몸에 가까이 두고 쳐야 돼요. 그래야지 공을 정확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이렇게 멀리 두니까 이 공간이 많이 생겨버리면 동작이 무조건 이렇게 빠져요. 네. 이렇게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니까 드라이브 힘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칠 때 이렇게 드라이브 치면 힘이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쳐줘야 돼. 그래야지 힘이 받아요. 네. 이 그래야지 또 실수도 적고. 왜냐하면 복싱 누군가를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이렇게 때려야 상대가 위협감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그래야지 이것도 상대가 쉽게 공을 못 치려면 내가 가까이 두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줘야지 드라이브 어떤 스매싱 와도 수비할 때 걸 수가 있어요. 상대방 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 타이밍을 잡기에 좀 쉽지는 않은데 너무 일단 멀리 두지 않으면 가까이 두는 것부터 공을 하나씩 천천히 뭐 약한 볼부터 쳐보시면 그걸 자꾸 스윙을 나가는 걸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슨을 이런 거는 레슨을 진짜 많이 받으셔야 돼요. 디펜스 했을 때 제일 많이 치는 볼이 거의 다 백이죠. 예. 백이 한 80%예요. 예. 그럼 이렇게 준비 이쪽으로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포핸드로 온다고 치는 볼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근데 아싸 처음부터 여기 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는 내가 동작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미리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공이 오는 다에 따라서. 예. 수비하실 때 그리고 오른 먼저냐 왼발이 먼저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내가 어떤 볼 떨어지는 볼에 내가 나갈 수 있는 동작이면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오른발이 준비가 됐는데 앞에 떨어진 게 약해. 그럼 어떻게 해? 왼발로 나와서 떨어지는 걸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왼발 했는데 뒤에 나가는 게 약해. 그럼 오른발에서 나가는 동작으로 맞추시면 돼요. 올코트를 다 뛸 수 있을 정도의 발 위치를 잡아주시면 나한테 맞는 위치를. 예. 그건 정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딱 좋아요. 원래 이제 교과서적인 거는 이제 오른발 선수는 오른발, 왼발은 왼발 이건 맞는데 조금 옛날이랑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예. 예. 디펜스 하실 때 시야를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여기 매트
신선에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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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푸싱을 하라고. 아. 말 안 되네. 내 시야에 저 매트에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선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선에 맞추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되게 안 좋은 게, 세게 안 좋은 습관들이 뭐냐면 준비하신다고 낮췄다가 일어났다가 낮췄다가 일어났다가 하시잖아요.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네. 업다운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셔틀을 눈에서 놓쳐요. 그렇죠. 이게 위아래로 떨어지니까. 맞죠? 그렇죠. 자세만 잡아주시고 시선만 따라가주시면 몸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몸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업다운이 되니까 시야에서 공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어디가 틱, 틱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아니라 시선만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잡, 예. 내가 이렇게 자세를 잡았어. 그럼 또 일어나셨다가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럼 이게 놓치는 거예요. 내가 잡았으면 그대로 나 잡아줘야 돼요. 동작은. 예. 내가 리턴을 했어. 그럼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섰다가 또 안 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체력적으로도 소비가 많고. 예. 내가 기존에 잡았던 자세가 있으면 이 자세로 계속 유지를 해서 뛰어주셔야 돼요. 예. 구미 막 빨리 오는데 나 혼자 막 이러고 있어. 예. 그럼 당연히 도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다운이 안 되게끔만 이것만 딱 유의하시면 공 치시기는 훨씬 더 빨라지죠. 그 수비하실 때 그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스윙이 앞으로 나가 주셔야 되는데 공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몸이 따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올린다고 이렇게 몸이 따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스윙은 내 몸에서 앞으로 나가 주셔야 돼요. 계속. 그게 드라이브. 여기서 요만큼만 가지고도 공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손목만 가지고도. 예. 내가 이걸 드라이브 걸었어. 그럼 뭐 내가 공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예. 이 몸만 가지고도. 예.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게 그립 잡는 방법은 아직. 예. 그립 잡는 방법을 몰라셔서 그래요. 특히 예. 디펜스 하실 때. 왜냐면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세게 치려고. 그럼 그립이 자연스럽게 강하게 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치면 저도 못 쳐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네, 치는데 이렇게 치면 이게 선수들이랑 하면 그냥 얻어맞아요. 계속. 네, 그게 아니라 항상 칠 때마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가볍게 항상. 네, 이것만 가지고도 공을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 나갔어?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팔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직선 한번 쳐보시고 대각 한번 쳐보시고 다시 대각 한번 쳐보시고 직선 한번 쳐보시고 그걸 계속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배드민턴 어쩔 수 없는 게 감각 운동이고 반복 운동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많이 치셔야 돼요. 저희도 선수들도 이게 오래 안 치면 이게 감 떨어져서요. 잘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티칭을 좀 오랫동안 받으시면서 많이 연습하시면. 근데 좀 배드민턴이 전 이제 제일 재밌는 게 항상 알려드리고, 내 손 안에 상대가 놀아나잖아요. 그 재미로 배드민턴 치니까. 그게 한번, 거기 한번 맞들리시면, 예. 막, 내, 막 흔드는데 상대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공도 못 따라가고. 그 재미에 또 한번 또 꽂히시면 더 신나니까 더 한번 티칭 받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되실 거예요.